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몸을 낮추며 더 이상의 설화가 없도록 당 차원에서 유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던 이재명 대표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여름휴가를 보내게 됐습니다. 장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가를 떠난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한 박광온 원내대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관련 설화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며 무겁게 첫 마디를 떼었습니다. 노인 한 분 한 분을 잘 모시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갈 것입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적극 진화에 나선 데에는 김은경 위원장의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취지가 포함된 발언 논란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혁신위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초기 대응한 점도 화를 키웠고 양이원영 의원이 김 위원장을 두둔한 발언을 한 점도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기에 김 위원장이 또 다른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을 직함을 뺀 채 거명하며 밑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기를 마치는 게 치욕스러웠다고 한 언급도 재차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월급 꼬박꼬박 받으며 알박기로 잘 지내다가 이제 와서 그 세월은 치욕이라 분노가 치밀었다니 그 편리한 인식구조가 부럽기까지 합니다. 혁신위에 정권을 주겠다던 이재명 대표도 체면을 구긴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8월 추가 영장 청구설, 10월 사퇴설까지 불거진 상황. 당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 안팎의 잡음에 이재명 대표는 편치 않은 여름 휴가를 보내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